지영 아들 어디 가냐고? 어디가요? 강사 폭포가요. 폭포 가요? 트램프에 타고 가요. 지금 금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좋죠? 산세 너무 좋죠? 연두. 밑에는 계곡이에요. 물 흐르고 있다. 그치? 지금은 이게 연두연두하다가 나중에는 초록초록한다. 케이블카 타고 폭포까지 가려고요. 이지영 씨가 구미에 왔어요. 그래서 구미까지 왔는데 금오산은 잠깐 다녀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저 금오산. 여기가 구미 금오산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곳에 살지만 너무 좋아요. 여기 걸어 올라가도 안녕하십니까? 괜찮거든.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도립공원을 찾아주시고 또 저희 케이블카를 그래서 이용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다음에 올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야죠. 금오산은 1972년 6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미 시민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맑고 근데 깨끗한 요즘에 운동 삼아서 잘잘 걸어가자 할 2000년대 시간이 없다. 특히 이곳은 자연보호구역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연보호구역인 이제는 더워서 전국으로 새벽에 가야 될 퍼져있다. 거야, 아마. 새벽에 장갑을 갔다 오면 아니, 정상으로 올라가자고? 산의 위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정상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그만 되네. 금오산은 그 정상은 위치가 976도로 화산이 굴출되면서 유황과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지영이 정상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지 뭐 하고 여러 번 여러 곳에 솟아 있는 기암 구석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영남의 명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남의 명산 전방에 보이는 것이 금오산 금오산산입니다. 금오산산은 구미 지역을 방어하는 성으로서 임진왜란 때 외군을 여기가 찾아와서 금오산성이에요. 구미 저 앞에 진주군이 보이는 거 있죠? 서만으로 모여서 저게 외군과 전쟁을 벌이고 금오산성이라는 곳이에요. 왜란으로 많이 손상된 것을 1994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폭포는 대해폭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가는 있는 곳이 폭포입니다. 대폭포 갈 거야. 계절에 따라 폭포에 흐르는 모래강이 갈리는 하지만 높은 절벽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와 바람에 나부끼는 물보라는 세속에 찌든 모든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대해폭포 우측으로 보이는 절벽에 있는 동굴이 도선구로서 도성굴이라는 곳이거든. 금오산산의 저기가 기운이 수도를 지영이가 이루고 아까 얘기한 곳이 있으며 고려말기에 저기가 진주군이 도성굴이야. 길제 선생께서 고려의 해당을 한탄하며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한 곳이 얼굴 모양이 달려. 지지 왜 올라가는 동작
벌써 잠시 후 케이블카의 종점이 보입니다. 얼굴 모양이고 밑에는 코. 케이블카에서 내려 50m를 가면 해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문화재로 등록된 절로서 연간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참배할 만큼 유명한 사찰이며 불기 1992년에 봉안된 칠성탱화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정상에 가시려면 대해폭포에서 1시간 30분을 걸어야 합니다. 금오산 정상 바로 아래에는 거대한 암석에 의지하여 제비집처럼 털을 잡은 약사암이라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오는 암자가 있는데 이 암자에는 지리산 석불산보 중 일부가 헌법단에 봉인되어 있으며 약사인들을 공중불로 모신 암자에 있어 많은 신도들이 험한 산불에서 내려가요. 용해암 거대한 바위에 조각된 마해보살상은 높이가 4m, 폭 1.2m나 되는 거대한 연각보살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오늘 제490번 지정됐습니다. 자, 다 왔어. 지영아, 아들 내리자. 지영이 금우산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다가 내려와야지. 1시간 반 너무 오랜데? 그리고 내려올 땐 1시간 걸린다. 2시간 반 걸린다. 이잖아. 왕국. 2시간 반 걸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못 올라간다고요? 빨리 포기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지영아, 요리 와. 오고 있어? 네. 내 옆에 오고 있네. 공기 좋다. 여기가 해운사 절이라는 곳이거든. 그래도 천들 편하구나. 응? 좋은데 우리가 이거 있었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탑발 탑. 다 이렇게 쌓는 거야. 난 이런 것이 무서워. 응? 이런 것이 무서워. 왜 무서워? 아니 처음에 갔는데 그 외장산 갈 때 이런 거 있잖아. 무섭더라. 금우산 해운사. 아니 여기 왔어요. 아 이런 거 무섭더라. 아우 공기 너무 좋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역시 산은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영이하고 지영이 아들. 산 새소리, 새소리. 새소리. 좋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여기 이렇게 덮어서 다 해놨네. 오 멋있어? 이쪽으로 오면 돼. 계단 돌계단 조심하고. 자, 여기서 이제 폭포까지 가는 거야. 한 10분?
갈 수 있지? 요 돌이 울퉁불퉁한 게 있어서 조심해야 돼. 잘 보고. 어, 물소리 좋다. 이 나무들 너무 좋다. 잎사귀 언제 이만큼 자랐어? 지영이 잘 올라가는데? 어? 지영이 1등 가고 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잘 가는데 나 숨 찰라 그래. 마스크 벗을래. 이 나무가 단풍나무가 아니 이게 가을 되면 정말 예쁜 나무야 이거.